검찰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미술인 단체가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 씨의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.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가수 조영남 씨가 갤러리를 통해 판매한 작품 병마용경입니다. 조 씨는 대작화가 송기창 씨가 그린 그림에 바둑돌과 비광의 우산, 청단홍단의 글씨를 그려놓은 뒤 2,800만 원에 팔았습니다.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작화가 그림을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속여 33점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억 8,0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은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은 점, 또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검찰은 조 씨의 대작에 관여한 매니저 45살 장모 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인 단체는 조 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미술인 단체는 고소장에서 조 씨가 주장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미술인들의 명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검찰이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부당한 만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.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조영남 씨는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.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명백한 창작 사기다. 검찰은 미술인 단체의 고소장을 검토한 뒤 조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뉴스 김경입니다.